어떻게 너를 봐. 사장님이 보였어요. 탁 쳐줄래? 아 배고파 씨.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 근데 실험 중인 것 같아. 풀만 먹고도 코끼리가 그렇게 커진 이유를 알 것 같아. 풀만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 풀 너무 많이 먹나? 근데 웃긴 건 샐러드를 먹거든? 배불러. 그래서 망하나 봐. 안 먹어도 돼요. 안 돼. 내 사전에 굶는 건 없어. 내가 굶을 거면 나 수업 다 때려치워. 나 집 와서 놀 거야. 일 안 해. 굶으면. 너도 공부 안 하니까 너도 굶어. 지금 폰게임 할 때야? 네, 굶고 왔어. 너 조선시대 지금 내가 왕 이름 별하는데 못 맞춤 뒤지는 거야, 이제. 세상태에 문만세. 지 종도 붙여, 이제. 조선. 네? 조선을 정리해 볼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 첫 번째 초기. 뭐라고? 초기의 시험 뭐겠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왕들이 뭐라거나 기틀을 마련하거나 또는 왕권을 강화하거나.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왕권과 신하의 권리, 신권을 조화하거나. 이걸로 주제를 잡게 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왕이란 뭐가 나와?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예, 성이 나오는 거고, 그중 태조 이성계의 업적, 태종 이방원의 업적, 세종대왕님의 업적, 세조의 업적, 성종의 업적을 매칭해서 외우는 게 중등 난이도. 그걸 묶어서 성격별로 분류하면 태종과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는, 세종대왕님과 성종은 왕권과 신하의 권리를 조화하는. 자, 이렇게 성격이 분류가 돼요. 그럼 여기서 업적을 배열하면 태조왕과 태조 이성계는 재상 중심 정치. 그러면 재상이 누구였던 거야? 급제파 정거전이요. 정거전의 대상이 뭐야? 여기서 웃긴 건 이거예요. 조선시대는요. 자, 원래 이 단어 세 개를 기억해요. 재상은 뭐예요? 왕 바로 밑에 있는 넘버 원 신하. 근데 조선의 넘버 원은 영의정이야. 뭐라고? 근데 영의정은 같은 비슷한 권한을 가지는 우의정과 좌의정이 하나 더 있어. 이걸 삼정승이라고 불러. 이런 단어가 조선에 많이 있어. 알겠지? 삼정승이 뭐다? 재상이다. 그중 영의정이 대부분의 매치, 내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 재상 중심 정치가 돼요. 오케이? 그 재상 이름이 뭐라고? 정도전. 그 정도전이 뭘 했는데? 여기서 이제 건국 순서요. 건국 순서 몇 개요? 네 개요. 첫 번째, 돌아온다. 이런 뭐야? 위화도 해군. 해서 뭐한다? 자기 편 많이 만들어야 돼. 통치제도 개혁. 그럼 뭐야? 과정법 실시. 그 과정법 실시해서 자기 편 많이 만들면 그 다음 뭐해? 조선 건국. 했으니까 어디 가야 돼? 이사 가야지. 한양천도. 이렇게 네 개예요. 그러면 한양천도, 한양이라는 도시 자체 구성으로 변질 시험 문제. 그걸 구성한 사람이 정도전. 정도전은 사대보. 사대보는 성리학. 그럼 뭐야? 조선을 성리학으로 도배시켜버렸다. 뭘 보면 알 수 있다? 서울 사대문의 이름이 이니에지신. 남대문 뭐야? 예? 숭례문. 숭례문! 동대문은? 정도. 흥인지문. 흥인지문. 인 이니에지신. 경복궁에 경복이란 단어 자체도 뭐야? 유교 경전에서 뽑아온 거야. 광화문, 이 대문이거든요. 광화라는 단어도 유교 경전에서 뽑아왔어요. 근정전, 정, 근, 다 뭐야? 유교요. 아. 창덕궁의 인전정, 인정전, 인, 이미해지신. 도배를 한 거야 그냥. 거기에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조상님 밑에 모셔놓고 제사 지내기. 그게 뭐야? 종묘야. 이해했어? 이 한양의 구성도를 가지고 변형시험 문제를 나타내는 교과서가 있어요. 알겠어? 요게 하나. 그 다음 이 재상들이 일하는 기관이 의정부예요. 뭐라고? 그리고 실무행정 6조예요.
6조의 간단의 장관을 판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 기본 상식이니까 좀 제발 외워줘요. 알겠어? 이거 상식이야 그냥. 판서가 장관이야. 알겠지? 6조에서 왕을 거치지 않고 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한테 직접 보고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왕이 모든 신분을 다 담당한다는 뜻이야. 일 하다가 뒤질 수도 있어. 대신 왕권은 존나 세죠. 반대로 의정부를 거쳐서 왕에게 보고하게 된다. 그러면 의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지고 왕이 하는 일이 적어지지. 그럼 뭘 만들게 돼? 이걸 만들어. 기역도 만들고 니은도 만들고. 뭐야? 한글. 그럼 이게 뭐야? 태종 때 하는 육조직계제. 세종 때 하는 의정부서사제. 이걸 비교 분석하게 하면 고등시험 문제 한 문제. 이해했어요? 중학교 때 안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나오는 게 적어요. 조선에서는. 그 외에 왕이 없죠? 제가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누군지 분류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왕자의 난. 태종. 그럼 태종. 1, 2차 왕자의 난. 으로 왕이 있다. 다음 호패법 실시. 태종. 태종. 호패법 신분증 만들기. 이거 어디다 써먹는다? 중앙에서 조세와 역을 수치하는데 이용한다. 조세가 뭐야? 세금. 역이 뭐야? 노동력. 맞지? 다음, 사병철폐. 네? 태종. 사병철폐. 개인적으로 군대 키우면 반란이다. 태종. 태종. 지금 내가 말한 거 다 외우면 태종의 왕권 강화정치. 됐어? 왕과 신하가 모여서 토론을 하면 서로를 견제한다. 태종. 그 이름이 뭐냐고? 경현실씨. 뭐라고? 왕을 도와서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 집현전 설치. 뭐라고? 이걸 집중해야 되는 이유. 세조. 태종과 똑같은 왕권 강화했죠. 이거 싹 없애면 돼요. 의정부서사제를 6조 직계제로. 경현은 폐지. 집현전도 폐지. 여기에 직전법 실시. 뭐라고? 직전법 실시. 그러면 태조의 과전법은 뭐였는데? 전현직 관료 모두에게 벼슬 그만둬도 땅은 안 뺏는다. 뒤집은 뺏는다. 근데 직전법을 현직만 준다. 그러면 벼슬 그만둔 것도 그래서 싹 뺏어올 수 있다. 왕이 죽게 많아진다. 이렇게. 그러면 성종은 할아버지가 한 거 다시 돌리기. 그러면 육조직계제는 다시 의정부서사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경연부활, 집현전을 대신할 수 있는 홍문관 설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때부터 여기에 하나 더 성종 때 만들어지는 경국대전. 뭐라고? 은 조선의 헌법 같은 법이다. 왕도 지켜야 되는 법. 근데 경국대전 처음 시작한 건 누구다? 만들기 시작한 건 세조다. 완성한 건 성종이다. 그러면 성종은 뭐야? 성종이란 시호는 어디서 나왔어? 아까? 고려도 성종이 있잖아. 중국도 성종이 있어요. 이 성종이라는 시호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유교 통치 이념을 완성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종의 의의는 뭐가 된다? 유교 통치 이념 완성. 그러면 변칙적인 시험 문제는 뭐가 된다? 경국대전 자체가 시험 문제. 경국대전은 이효예영 변공편으로 나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지문이 나오는 교과서가 또 있어요. 거기서 시험 문제 돌발. 그러면 이 왕의 업적 자체를 다 외우는 건 어쩔 수 없이 혹시라도 나올까봐. 이해했지? 무조건 나오는 건 저기 있는 저 의정부하고 육조식계 이런 식인 거야. 알겠어? 결론 내가 아까 왕 이름 배우라는 이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중기. 뭐라고? 중기. 이제 누구야?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왜 내가 이름 안 쓰는 사람 뭔 거야?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조종을 안 쓰면 법도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뭐를 집중해야 돼? 기존 권력 세력인 누구라고? 훈구라는 세력과 신진, 새로 오는 세력인 사림이라는 세력이 싸워서 누가 사림이 크게 화를 입었다. 이름 뭐라고? 사화. 그러면 훈구는 누군데?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후손이자 제자이며 세조의 지기를 도왔던 공신세력이다. 공신세력. 자, 그걸 이 공신세력을 뽀개기 위해서 누가?
성종 때 처음으로 누구를 살인세력에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처음 등용했고 김종직은 천거제도 무슨 제도라고? 천거 추천제도를 이용해서 친구들을 막 불러온다. 그러면 김종직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써주면 좀 더 좋기는 해요. 그러면 살인세력이 들어와요. 아이씨 살인. 여기도 마찬가지. 왕 이름을 중심으로 배워야 할 때는 제도는 안 나와요. 근데 조선의 가장 중요한 지도 중 하나, 삼사라는 지도가 있어요. 뭐라고? 삼사. 삼사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뭔데? 사헌부, 사관왕, 홍문관. 이렇게 추가해서 또 외워야 돼요. 오케이? 자, 이때 중요한 거예요. 삼사의 사헌부, 사관왕, 홍문관은, 자, 관리 비리감찰, 왕에게 직언, 찬소리, 홍문관이 왕, 정책 자문 역할. 자, 사헌부의 수장을 대사헌이라고 부르고요. 대사관, 홍문관 대제약. 이 사람들은 정일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최상위 티어가 아니야.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건 맞아. 그러니까 상위 티어는 맞아. 그렇지만 막 그렇게 막 넘버원 이 정도는 아니야. 권력서야 10위권 정도야. 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왕이 뭐 했을 때 잘못한 거 같으면 거적대기 깔아놓고 이제 자빠지기 시작해. 전하 지령이네. 연주를 하는 애들이야. 이 애들이 힘을 모아. 그걸 뭐라고 하냐? 공론정치라고 불러. 이렇게 추가하면 추가 시험을 줘. 알겠지? 어쨌든 중요한 거. 여기에 간단해. 정5품, 정6품, 정7품 거슬들. 이름 높은 거야? 딱 중간 정도. 지금으로 치면 5급 공무원 정도. 6급 공무원 정도야. 막 그렇게 높은 건 아니야. 근데 얘네들의 역할이 뭐와 같은 거냐면 검사와 같은 거야. 이해했어? 이 직책들의 살인세력이 마구잡이로 들어가요. 성종이 다 등용하거든. 그러면 홍급파랑 존나 싸우겠지. 왜? 기존 권력세력이 홍급파는 비리가 많겠지. 그러니까 존나 공격하는 거야. 하지만 성종의 아들이 누가 들어왔을 때, 연성건이 들어왔을 때부터는 흔들어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홍급파가 살인을 존나 공격하는 거지. 그런 내용을 뭐라고 한다? 사화. 그 사화가 몇 번 있다? 네 번씩. 야, 미쳤냐? 너 말고. 쟤 두 번이래. 내가 왜 그러는지 알아? 쟨 배웠다? 1년 동안? 중학교 때? 아. 머리 아파. 아, 하기 싫어지고 있어. 아, 대충 하자. 쟤 때문에 빡친다. 무호. 가사자. 김용. 김용. 울사. 사화의 힘을 내기 뭐라고? 무호 갑자기 김용 울사. 그냥 이렇게 외워. 뭐라고? 무호 갑자기 김용 울사. 뭐라고? 무호 갑자기 김용 울사. 자, 여기서, 어느 날. 유자왕이 왕에게 아들기를 김종직이 있었던 조의지민의 책을 보시면 세종을 욕하는 것입니다. 반란입니다. 죽여주소서. 인단식으로 나와요. 자, 여기서 조의지민은 그거야. 이소부와 같은 거야. 늑대가 호랑이를 죽이고 왕이 됐다. 여기서 늑대는 세조, 호랑이는 단조. 결론, 세조를 부정하는 건 성종을 부정하고 연산군을 부정하는 것. 그럼 뭐야? 반란. 이해했어? 그래서 싹 다 죽였다. 그럼 무엇하와? 김종직, 조의지민. 이렇게 보여줘.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엄마였던 사람. 또 어머니라는 키워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폐비윤씨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러면 자, 자기 엄마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린다. 그럼 갑자사화의 특징은 살인문고 다 내줬다. 됐어? 그러면 연산군. 연산군은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그 뭐라고 그러지? 폭군이라고 하지? 그 이유가 간단해요. 반역이라는 게 한번 나오고 거기서 한 30명만 연결돼도요. 몇 명을 죽인다고? 조선시대 반란은 어떻게 죽이지? 3대를 멸한다라고 한댔어. 뭐라고? 3대, 3족을 멸한다라고 해. 3족은 뭘 얘기하는 거야? 나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자식들 모두. 그들과 내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아들 모두. 아버지와 자식 아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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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할아버지와 다시 말해를 모두 이거예요. 이게 삼족이에요. 가문이 멸족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 자 성인 남자는 싹 다 죽이고요. 여자랑 어린애들은 다 노비로 팔아버려요. 그럼 이렇게 30명 정도 되면 수천 단위가 죽어요. 수백 단위 이상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두 번이나 겪으면 죽는 게 몇 명이 됐어.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피해군주라고 불리는 거야. 그래서 중종반정. 중종이 왕이 된 거야.
근데 중종은 반란으로 왕이 됐어. 중종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신하들이 중종을 왕으로 추대한 거거든. 그러면 중종으로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이 또 있겠지. 그 공신들을 누르려면 중종은 뭘 해야 돼? 반대파를 또 키워야지. 그렇게 해서 키운 반대파의 이름이 누구야? 조광조. 누구라고? 이 조광조 별소리 대사원이에요. 그럼 어떤 상징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편측 시험 문제, 조광조의 개혁 내용이 뭔데요? 의 개혁. 자체가 각금 서술형 문제. 추천제도를 하나 만들었어. 아까 청거 말고. 그게 현령과 실시. 뭐라고? 현령과 실시. 다음에 거짓말로 공신록에 이름 올린 것도 싹 다 지우기. 그래서 공훈 삭제. 또는 위훈 삭제라고도 해요. 그 다음 도교 행사 기관 소독서 폐지. 소독서가 뭐냐면 왕실 아줌마들이 아들 낳게 해주세요, 내 아들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기원하는, 그 무당이 부탄을, 유일한 도교기관 그거 없애버렸다. 그 다음에 왕도정치 치고 경연활성화. 뭐라고? 경연활성화. 이러면 어떻게 됐냐? 공훈 삭제. 누가 싫어하겠니? 홍구세로 다 싫어하겠지. 홍구파를 적으로 만들었다. 자, 소속사 폐지. 왕실에 있는 아줌마들 싹 다 적으로 만들었다. 경연 활성화. 왕한테 자세를 겁나 한다. 왕도 이제 싫어한다. 그러면 이거 싹 다 묶이면 조광들을 반란으로 몰아가지고 싹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김효사와. 다음 중종. 아주 좀 복잡해. 첫 번째 왕비는 폐위됐고요. 두 번째 왕비는 인종나타가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왕비가 문정왕후 명종을 낳았어요. 그때 중요한 거, 인종의 외삼촌을 윤임이라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문정의 외삼촌이 윤원형이라는 사람이에요.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퍼프는 씨. 그러니까 윤 씨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 조카 왕 만들기 프로젝트야. 근데 문제는 인종이 왕되고 7개월인가 만에 죽어. 그러면 누가 죽겠냐? 윤임은 아장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어려운 말로 할 때 외가친척, 외척간의 다툼. 좀 더 어렵게 하면 대운과 소륜의 싸움. 이도 될 거야. 여기에 줄 섰던 살인 세력들이 싹 다 지지는 것이도록. 그러면 네 번의 사화. 결론 어떻게 됐어? 살인은 쫄딱 망했다. 그러면 여기서 변질시험 문제. 살인은 어디로 간다? 향촌. 시골로 내려간다. 내려가서 학교를 만든다. 서원. 마을 사람들에게 규칙을 준다. 향이야. 그럼 뭐야? 지방에서부터 다시 힘을 키워서 위로 올라올 거야. 그래서 누구 때 부활한다? 선조 때 부활한다. 누구 때? 선조 때 부활한다. 근데 부활해서 훈구 싹 다 물어가고 권력을 잡았지만 지들끼리 싸움을 따로 시작한다. 그 싸움은 뭐라고 한다? 궁당이라 한다. 그 원인은 뭐였다? 이조전랑 임명 문제. 그러면 이조전랑 임명 문제를 어떻게 싸운다? 동인과 서인이 싸운다. 이렇게 따로 추가될 건데, 궁당 자체는 시험 문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신화에서 하게 될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서인 세력은 적신 정치 옹호하는 기성살인. 여기서 갈라져 나오는 적신 정치를 반대하는 새로운 세력, 신진살인. 이렇게 될 거고, 동인 세력은 퇴계 이황 선생을 지지한다. 이황 선생의 후계다. 서인 세력은 율곡 이희 선생의 학풍을 이었다. 이렇게 하면 대치되기 시작해. 이 내용을 좀 더 심화하면 이제 고등난이도가 돼요. 여기까지 할게. 자, 이게 하나. 다음. 양난시기. 뭐라고? 뭐라고? 양난시기. 그건 뭐야? 선, 광, 인, 효요. 뭐라고? 선광이에요. 선조 때 있었던 양난 이름이 뭐야? 외란이요. 뭐라고? 인조 때 있었던 거 이름 뭐야? 호란이요. 뭐라고? 뭐라고? 자, 외란은 뭐가 있었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요. 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휴전이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관군 3대내첩. 임진왜란 관군 3대내첩. 안에 명량대첩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 자, 이순신 기준이야. 이건 돌발 문제야.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이 맞아. 근데 명량 대첩은 정유재란이에요. 그리고 정유재는 끝나는 게 노량 대첩이에요. 그래 이순신으로 시작해서 이순신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런 내용을 고등에서 할까?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근데 이건 너무 기초 상식인 것 같아. 그러면 반지에서 그냥 시험 나가버리는 거야. 이해했어? 자, 다음. 광해군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중립외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 대동법 실시. 이거는 조선후기 제도 변화에서 따로 배울 걸 원래는. 자, 중요한 거 중립외교라는 얘기는 뭐야? 임진왜란의 결과예요. 뭐였어? 여진족이 후금을 건설했다. 맞아? 설마 모르려나? 임진왜란 때 일본 놈 이름 뭐야? 쳐들어온 놈? 니혼진 됐을까? 아닌데? 니혼진들 이 사람 이름은 아는데? 내시쯤 걸어놔. 이건 뭐야? 그거 얘가 짓거렸잖아.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이고 아니지? 이후에 권력적인 이름은 뭐야?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슨 막부? 에도 막부. 상식이야. 나온다고. 나 난리 났네. 야, 우리가 아무리 니혼진을 싫어하더라도 일본 역사에 저 세 명은 매우 알아줘. 오다 노부나가 전국시대 거의 통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국시대 통일 완성 후 임진왜란,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 수립, 이렇게 세 명 외워야 돼. 알았어? 이게 기초 방식이에요. 알겠지? 이거 세 사람의 전기 책을 쓰면 대망이라는 책이 되거든. 60권짜리야. 알겠어? 일본 역사의 가장 핵심 인물 셋이야. 외워. 자, 다음. 중립외교 안 하고 뭐 하면? 신, 명, 배, 금 하면은 호란. 누구랑 싸운다고? 금. 그럼 뭐가 돼? 정묘호란. 뭐라고? 정묘호란. 그 다음 뭐라고? 병자호란. 그럼 뭐야? 정묘호란. 후금과의 싸움. 병자호란. 청나라와의 싸움.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효종은 뭐야? 북발로. 뭐라고? 북발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양강 둘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변제에서 임진왜란 결과 우리가 파견하는 거 뭐야? 통신사. 다음에 청나라한테 항복하고 나서 맨날 보내는 사신 이름 뭐야? 연행사. 이게 고등 내용이에요. 중등 내용에서 이런 거 안 해요. 아유, 고등 내용에서. 하나 더. 그러면 친명배금 때 싸우던. 자, 계속 전쟁해야 된다. 이게 뭐야? 적화주전론. 화해해야 된다. 주화로. 이걸 집중하는 게 고등이에요. 중등, 이건 중등에서 끝내고 왔어야 되는 거고요. 알겠어? 다음. 양남 말고 다음 뭐야? 후기. 뭐라고? 후기의 포인트는 제도 변화예요. 뭐라고? 그리고 문화의 변화예요. 뭐라고? 신분제의 동요예요. 뭐라고? 신분제 동요. 그리고 중당 정치. 뭐라고? 자, 여기 주제를 이제 미리 말해줄게. 여기가 시험지 무대기로 나오는 곳이에요. 이 부분도 집중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저거 할 때가 아니야! 다음부터는. 알았어? 여기 왜 이렇게 졸라 많아? 그때, 잠깐만. 효, 현, 수, 경, 영, 정. 뭐라고? 현수권 넘겨. 지금 몇 시야? 시간 존나 많이 나온 것 같아. 40분. 빨리 해줄게. 자, 현종 때, 궁당 넘치 예속 문제. 뭐라고? 예속 문제. 숙종 때, 환고. 예송, 왕의 정통성 논란. 간단하게 예송은 두 번 있어. 몇 번이라고? 두 번. 몇 번이라고? 두 번. 자, 한국은 몇 번 있어? 세 번. 몇 번이라고? 세 번. 이때 1, 2, 1, 2, 3 이렇게 외우면 전환이도요. 오케이? 이기는 사람 서, 남, 서, 남, 서 이렇게 외우면 졸라 쉬워져. 1천은 서인이겠다, 2천 남인이겠다, 1천 서인이겠다 이렇게 외우면 어렵지. 근데 이렇게 외우면 쉬워져. 근데 이걸 최상의 난이도로 가면, 잠깐만. 기해예송, 가빈예송, 경신환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미친 학교가 있다면 학교 교과서 찢어버려, 선생님 앞에서. 근데 있어. 몰라! 기해가빙, 이것도 쉬워. 이렇게 묶으면 돼. 기해가빙, 병신, 기사, 갑술. 이렇게 묶어서 외워야 쉬워져. 이거 따로 떨어뜨려서 1차는 기해다, 2차는 가빙이다, 이렇게 하면 못 외워, 이거. 알았어? 자, 다음에, 영점, 뭐야? 정편지. 그렇지! 상평. 근데 하나 더, 이 정조의 키워드는 왕권방어야. 뭐라고? 그럼 뭐야? 화성건설이야. 알겠어? 그러면, 세도정치기. 뭐라고? 세도정치기, 순, 헌, 철, 3대 66. 순조, 헌종, 철조. 그리고, 세도정치기, 안동김씨, 승양조씨. 안동김씨. 이러면, 다, 조선 전체가, 때로 정리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찍어. 다음. 자, 잠깐만. 아까 주간 테스트. 다섯 개 이상 맞은 사람 좀 들어봐. 하나, 둘, 셋. 내려야. 맞았을까? 이거 일곱 개 이한 재시험이에요. 일단, 두 분은 이거 뒤에 학원 없잖아요. 맞지? 어? 가준다고? 다음 주에 안 가도 되지? 너 다음 주 통합사 해야 되잖아. 네. 아씨, 통합사 끝나고 남길 수가 없는데. 언제 부르지? 제시 한번 봐야 돼! 자, 통합사에 하시는 분들은 쉬시면 되고요. 야,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